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잘 오셨습니다. 한 1년 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감사, 믿음과 감사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내 그 말씀으로 통치된다. 절대 주권자를 믿는다. 믿음 하면 그 믿음이란 내용 한마디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자, 이게 키입니다. 왜 감사해요? 무조건. 아니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 시편 118편 1절이 키예요.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 두 단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이 선 자체시고 또한 내게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하나 인자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그것도 영원하다. 영원. 인간들은 인자 자비했다가 왔다 갔다 많이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하게 돼서 감사하라. 아무 절대 주권자라더라도 그분이 악하신다면 그분이 자비하지 없다면 어떻게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다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 그러니까 내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주셨다. 지금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사건 왔어요. 그런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현재는 전혀 그게 인자하시고 선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 사건도 여기에 선이 있고 인자한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믿음 싸움이라 이 말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좀 설명한다면 이미 욥을 놓고 사단하고 하나님 하고 이제 흥정이 끝났어요. 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뭐라 한가? 어이구! 그가 그렇게 잘 믿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잘 안 믿겠습니까? 동방의 최고 복 받는데, 아니, 동방의 최고 복 받는데, 예, 잘 안 믿겠습니까? 아니다! 욥은 내가 복 주고 안 주고 아니고, 그 복과 관계없다. 그는, 나를 정말로 진짜 믿음이 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 악에 떠난 자라고 확실히 얘기해. 그러면 그걸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 얘기해 봐라. 그래갖고 사단의 시험에서, 자, 사단의 시험에서 그 생명해야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에서, 여러분 마귀도 절대 하나님 허락하에서 시험해요. 그걸 알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스바사는 갑자기 칼로 종을 죽이고 남한으로 피한 것 같나이다. 그러면서 열 자녀가 받아들여서 포도주 음식 먹고 잔치할 때 돌풍이 불었고 열 자녀 죽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이 내려갖고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뭐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남한으로 피한 거로 남을 피한 거로 한 사람 사건 끝나면 바로 연결.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지.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욥의 신앙 뭐냐면 뭐란가 거소수 찍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배받아야 되니까 무엇에서 알모 나왔었는지 알모 들어갔지라 주신이도 요하시오 취하신이도 요하시오니 갈대아사람 스바사를 뺏어갔거든요. 우리들은 애싸움과 갈대아 스바사람 원수라고 싸우고 앉았다니까. 하나님 뺏어갔다니까. 이 신앙은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여기서 이겨야 돼. 아, 하나님 뺏어갔어?
누가 차기 당했어, 어려움 당했어, 힘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그 사람 붙여준 거요. 아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뭐냐면, 뭐 그냥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와 이름이 찬송발진이다. 자, 오늘 감사한데, 찬송은 감사의 곡조를 붙여서, 감사가 더 높은 수준이 찬송이에요. 찬송. 이 뭐 여유 본 줄 아냐고, 원망하지 않았더라. 감사한테 원망이잖아요. 어? 자, 여기서 욥이 그 믿음이, 인내 믿음이 승리하게 됐는데, 이래서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과 감사의 관계, 오늘도 지금 본문 내용도 그거잖아요.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한 여호와시오니, 거두가신 하나님이십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가도 선하시기 거두갔다. 하나님 하시니 실수 없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러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냐 지냐요. 마귀는 한마디 원망하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견가. 어? 그 순간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에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왔더라고. 그 순간 하나님 봅니다. 천사가 안 지켜줘요. 그 순간 알아서 해야 돼. 지켜줘 뭐 시험 돼? 안 지켜줘. 내부터 봐. 진짜 가짜인가? 그때 보려고 하거든요. 너는 진짜다. 우리가 오늘 믿음이 이 기복주의 세도가 된 것이 뭐냐? 복중계 감사하고. 아니 자녀 삼아주고 신부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줘야지. 신랑과 신부 관계가 아니 잘해주고 월급 많이 갖다주면 신랑이 되고 돈 못 벌면 차버리고 그게 부부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십자가 피 제용서 그분이 성령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피주고 살 정도 사랑해주신 자녀가 됐는데 무엇이 더 필요냐고요. 요한나의 목자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목자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것이 기본이거든. 신앙의 기본이. 오늘 신앙의 기본이 처음부터 정립이 잘못된 거예요. 정립이.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나오지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 아니요? 지옥 갈 사람은 백성 삼았으면 됐지. 그것도 피주고 아들 피주고 응? 샀는데 뭘 감사 못할 일이 어딨냐고요. 감사만 하면 이깁니다. 자, 근데 믿음과 감사의 관계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골로새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띄워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가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생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주로 받았고 뿌리, 믿음 뿌리가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럼 믿음에 굳게 쓰면 믿음이 있으면 감사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가짜 믿음 있게. 내 마음에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감사해야지. 감사해. 그 외식이요. 말도 사랑이 없는데 사랑한 적 똑같아. 당연히 좋은 나무는 열매 맺어줘야지. 감사함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 자, 제가 그림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내 믿음, 자, 믿음. 자, 영혼 육, 잘 보세요. 자, 영에 의해서 내 믿음이 왔는데, 내 믿음이, 믿음, 내 믿음이 있더라고. 믿음 다 달라요. 뭘 믿어? 말씀 믿어요. 말씀 절대 주권자. 내 믿음과 말씀이 불화하니까 발전기가 생겨. 뭐 생겨요? 동력. 발전기가 5마락짜리, 100마락짜리 다 달라요. 믿음이 다 다르거든, 지금. 다 달라. 그 다르다는 그 믿음에 이 말씀 36,500가지 약속을 다 갖고 있네. 이 내 믿음에 여러분 불이 붙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하나님이거든요. 붙어보니까 천마력이 나와버리니까 펄펄 막 떠. 세상을 움직여버려. 근데 5마력 그냥 겨우 1마력으로 뺑뺑뺑뺑 겨우 이렇게 숨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더라고. 믿음이. 이거 엄마만 아니 왜 이걸 다 먹고 이들 못 살아요? 왜 욥처럼 그런 믿음 없어요? 물론 저도 욥의 믿음이 없어요. 어?
요배 믿음, 요배 믿은 만큼 사단이겠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요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 절대 없어. 왜냐? 지금 자식 열 안 낳거든. 맞아, 맞아. 한 명만 죽어도 아이고 죽겠네. 몸에 악착나고 그 부인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도망가버리고 악착나고 밤새 기아장 끊고 온몸이 피곤하면 돼갖고 신음소리가 내 신음소리가 물소리가 다 어떻게 그러냐고 친구들이 와서 막 공박하면서 너 호박식 같지 않냐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끝까지 여호와 신앙은 나중에 하나님 나타났고 우리요 여호와 미안하다 고생했다 그러네요 여호와 너 도장 붙여 놔 좀 해봐 내가 땅에 기초할 때 어디에 있었냐 아니 호르몬이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멋있는 분이야 아멘 아멘 하는데 멋있어요 나는 멋있어 나는 예수님이요 나길 끌고 나라 주가 쓰시겠다라 야 그래서 예수님이더라고 어? 주인한테 미안하다 뭐 돈 준다 아니 만번에 주인이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끝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 나기로 여러분 지금 나귀 타고 만들고 있는 거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주가 쓰시겠다 하면 되는 거지 감사만 해야 돼 그리고 하나의 여호와를 복주려 하니까 친구들 축복해 주래 또 복을 빌어주니까 막 마음 상처 주는데 복을 빌어주래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그때서 복을 주시더라고 어? 근데 여호와의 신앙이 나에 가는 길을 보니 그가 하시 나를 달리는 정가시다 여기서 나를 달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건 절대 나를 달려냈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스바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오늘 갈대아 스바사람하고 싸우고 앉았다니까 그래서 해답이 안 풀려요 나를 달리는 정가시 나오리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일하신다 8절부터 23장 그리고 나 10절에 딱 나온다 하나님 옆에서 일하신다고 고백하셔야 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요. 욥기가 없다면 전게 심심하겠더라고. 욥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잃어받고 힘을 얻잖아요. 여봐 견뎌내라. 견뎌내. 네가 견뎌내. 욥기가 나온다.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 주권은 경륜이고 섭리가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기 때문에 해, 달, 엄마, 아빠, 11별이 다 저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종사 팔려가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 왕을 만나는 게 그거대. 그 두 장관 그리 보내고. 그래서 보디발에 처가 쓰임 받았어요. 보디발 처 미워하는데, 예, 섭리니까. 잠언 16사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쓴다고 그대로 악인도 악한 날에 써먹어. 다윗에서 사울왕이 귀신들 잡고 쫓아다녀. 불의의 변기가 돼가지고. 그거 알면 감사해야지. 아니 그럼 그림을 나 결론을 했대. 감사해야죠. 우리 이겨낼 싸움 싸워요. 어? 자 일본에게 어제 저녁에 축구를 했다고 막 했어. 근데 이미 에이, 이겨놓은 것을 알아. 근데 지방을 해. 지방 들 때는 마음이 막 꼴대 앞에서 큰일 났네. 벌벌 떨면. 근데 이미 어제 본 사람은 이미 1등 이긴 줄 알거든요. 마음 조이까 안 조일까? 안 조여요. 근데 지방 들은 사람은 마음 조이고 있느냐. 왜 마음 조이냐고. 이겼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래, 감사부터 해버려, 그냥. 아멘! 이미 감사만 하면 이겨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전 5장 10절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부터 해야 되는데, 잘못 나왔네. 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세 가지 나오는데, 순서가 있어. 항상 기쁨, 구원의 감격이 기쁨. 두 번째, 범죄 감사가 세 번째인데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감사 안 돼요. 감사. 응? 자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기존의 그 생각을 갖고 할례나를 보라 내가 그런지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감사하면서 제사드리는 순간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진짜 죽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 하신 일을 성하시다고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죽어. 그것이 번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때에 내가 간지리냐. 네가 내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 예를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물을 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겨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만 끊으면 이스라엘은 시군요 먹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돼. 기도 싸움인데 신앙은 기도 싸움인 걸 너무 모르고 기도 안 하고 뭔 일 하겠대. 여러분요 성경만 읽고 전도하고 행사하고 부르면 다 해라. 기도만 하지 마. 끝. 기름 안 줘. 기름 없으면 결국은 수돕대요. 언젠가 끝나요. 산 못 가요. 성령이 안 온대. 어떻게 기름이 안 온대 이러래. 아무리 다해.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 그 마귀 가장 싫은 것은 기도라. 그 마귀 가장 싫은 것을 해버려야지. 아멘. 그래서 사자고 했는데 가는 거야. 그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창문 열어놓고 이제 옆보고 있거든요. 잡으려고. 기도 감사했다. 감사했더라. 여기서 이겼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어느 도수가 영도가 되면 얼어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옷만 굽혀놓으면 딱 영도 있어요. 영아 딱 얼어. 아무것도 일이 안 납니다. 그때는. 근데 감사한다 기뻐한다 하면 녹아요. 이것이. 얼었던 것도 녹기 시작이죠. 녹아야 뭔 일이 될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감사해 여기서 이겼어요. 만약 여기서 감사했으면 다니엘 죽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시죠. 그분은 감사한 순간에 환경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풀어진다. 얼음이 녹아버리기 시작. 계속 뜨겁게 불 테니까 이것이 뜨거운 물 돼버리고 끌어갖고 수증기 올라가보면 상달 이게요. 이제 불을 떼줘야 되거든요. 마음을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닫아있어요. 지금 환경이 사적으로 들어가게 생기고 나 죽게 생기는데 빡 굳어있어. 여기서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우평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고 이 누구 때문에 이렇고 그래갖고 이제 부부싸움하기 시작하고 뭐 어쩌고 막 박수치기 시작하고 잘했다 잘했다 하고 끝. 졌어 너는. 제발 늘 말씀대로 좀 네가 좀 이겨줬으면 너를 통해 많은 역사가 있을 건데 왜 그걸 원망했냐? 환경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보디발 처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해갖고 내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벌써 요셉은 거기서 이겼어요. 뭘로 아냐? 저녁에 삶을 맡았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의 사람 되기 때문에 두 장관 꿈을 해석해버려. 계시 받고 있어. 이미 감옥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은 과정이. 그리고 2년 있어야 3세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수금도가 아니라 2년 더 잊어먹어버려. 그것도 잊어먹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28살인데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냥 아멘. 영의 세계를 보면 이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위로, 평안, 기쁨 이런 언어는 빛의 언어가 되고 미움, 짜증, 원망, 불평, 악한 생각, 화를 내고 이것은 어둠의 언어예요. 자, 딱 갈라. 빛이냐 어둠이냐. 자, 내 언어가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한 순간 이
소속이 빛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나를 사로잡아.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너 미워. 나쁜 놈. 악한 생각. 그러면 어둠이 있다고. 자, 이게 딱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영어 세계는 시간과 공을 초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뻐 감사하고, 하, 오늘 찬양하잖아요. 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 안 굶고 온 거 감사해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이 참석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기뻐한 순간에, 감사 기쁜 순간에 하늘에 생수가 와요. 아멘요. 진짜입니다. 부어져. 왜냐하면 천국에 생수가 지금 와요. 막 은혜 와요. 근데 미혹과 질투한 순간에 어둠의 영이 따와요. 자, 혀에 대해서 혀는 불이라 했거든요. 근데 혀로서 악한 말하면 지옥불이 바로 와버려요. 지옥불이 지옥인데 여기 와냐고 와요. 미워 죽이고 싶어. 그럼 진짜 성질 나버리면 살이 납니다. 한껏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해남이라. 네 마음을 마귀한테 뺏길래 하나 뺏길래. 여기서 빛이냐 어둠이냐. 자, 오늘 감사인데 내가 감사하고 기쁜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해버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중 하나님 오실 자리를, 아니 임금이 올라오면 뭔가 자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오. 자리를 마련해야지. 엄마 오면 마귀 자리를 마련해갖고 마귀를 춤춘다니까. 아이고. 마귀를 자리만 마귀 와갖고 뒤집어 버불지 화내고 싸우게 만들지. 그래서 하나의 보좌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가 기뻐하면 하나님 임재가 와야지. 그래, 임재가 와야 되잖아요. 임재. 지금 다니엘 사자굴이 그 싸움이에요. 해석이었어요. 마귀가 떠나. 마귀의 무기는 원망 우편이거든요. 원래 그것이 불평 문제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탈하는 원망 불평의 근본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대적하고 높아지고 싶어갖고. 예수님은 가장 높아지고 싶은 마귀를 잡기 위해서 가장 낮은 채 십자가 죽으셨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고 그걸 이겨야 돼. 오늘 내가 다 낮아질 수 있는데까지만 낮아지면 얼마나 지금 내 손에 그 사람 손에 있지만 그 사람 정말 울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주의 영이 감동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해. 하나님 이러실 거 아니에요. 보좌가 마련한 거 없어. 지금 감사 하나가 얼마나 좋. 감사하면 다 이겨버리는데 왜 그러나. 이치 원리가 믿음과 감사. 오늘 여기 쓰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믿음의 말씀이 맞고 여기서 믿음 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화살표가 발전기예요. 믿음 따라서 발전기가 동력이 달라요. 5마리짜리 100마리짜리 달라요. 이게 여기서 영에 일어난 사건이 혼은 마음과 생각인데 이게 오니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와. 마음의 평안이 와. 그랬더니 얼굴에 빛이 나. 빛이 나. 이긴 사람이요. 마귀 못 건드려요. 마귀는 내면에 쓴뿌리 악한 그거 건드리고 그거 그래서 내적 치유를 여기서 시켜줘야 돼. 여기서 상처 쓴뿌리 이것이 없어져야 여기 마귀가 꼭 들어와.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 거야. 내적 치유? 감사. 감사가 안 되니 어디 감사해요? 말씀 깨달아라. 그래서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아,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감옥도 보냈구나. 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여러분, 그걸 이겨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는 나를 단련하시니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진짜 금이, 금도 황금, 순금, 정금이 달라. 99.7%가 황금이고, 99.9%가 순금이고, 정금은 100%라는데, 우리 정수는 사람이 똑똑해갖고 100% 아니에요. 왜요? 100%는 없대요. 그 내가 그러냐고 100%에 대해 100%라고 해도 말랑말랑해. 100% 가까워야 돼. 정금으로만. 그럼 정금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넣어야지.
용광로 들어가야지. 용광로 뜨거워 죽겠다고 나와. 그러면 끝. 너 증거면 안 된다. 욥처럼 고난당해? 열장의 죽음으로? 아, 나 그렇게 쓰시려구나. 그 말씀이란 그 말씀 깨달아. 아, 그게 쓰시려구나. 자, 감사가 이루는데 쉽지. 갑자기 나한테 확 성질나게 누가 딱 건드려.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어. 저런 나쁜 놈. 저 말도 아니야. 나를 왜 그렇게 밟아갖고 그냥 감옥에 쳐놓고 나 죽이려고 하네. 어디에? 붙어버려? 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원성은 내게 있다. 야, 그때 말씀 가지고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숨통 터져 못 살겠네요. 왜 숨통 터지냐? 내 손에 있는데, 아, 하나님이 나 복주려구나. 근데 그래서 내가 내면에 변화, 그걸 다 축복만 해줘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대, 이제. 일하셔. 자, 고린도 15장 50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다니 감사하노니. 이제, 주님이 승리해 주시니까 그냥 감사하고. 또 고린도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안 냄새를 났더니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느라. 그러니까 이미 부활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의 관계.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냥 감사만 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만 하면 그때 네 믿음이 진짜다. 알았다.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만 붙잡구나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 나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 화를 냈다. 끝. 져버려. 그때 막이 딱 밥이 돼. 그 져버려. 진짜 져버려요. 2007년도, 2006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12월에 금식을 해라 그래. 12월 초에 3일 금식했는데 12월 말에 금식을 해서 3일간 할게요. 그랬더니 6일간 해라. 해야죠. 그때 1월, 2007, 1월 중순, 1월, 6일간 금식을 해서 엄청난 복을 해. 그 얘기 말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엄청난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하시면 15일 만에 교회가 시험에 온다 그래. 시험에 온다. 그 다음에 꼭 이 말을 하려고 그래. 네가 성질만 안 내면 이긴다. 딱 그러더라고. 그럼 성질 내면 접은, 그럼 하나님도 절대 주권자 아니면 네가 믿음만 하면 하나님도 못 해본다. 안 해준다는 거. 할 수가 없다는 거. 예. 네가 성질 마귀가 들어온 거 내가 어떻게 했냐. 마귀도요, 합법자예요. 합법적으로 돌아버려요. 자,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을 해방했다. 법은 법대로인데, 죄와 사망을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법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네가 불법 행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절대 성질만 내지 마. 그러나 2월, 3월 때면 엄청난 약속을 또 오시는데 나는 교회가 진짜 힘들었어요. 죽을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저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요.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진짜예요. 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성질만 안 내면 이긴다. 성질만 안 내면 이긴다. 옆에서 말해. 성질만 안 내면 이긴다. 그때는 말 참고 가만히 듣고 그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현재 내가 말을 이겼는데 옛날에 당신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이 보답 얻네. 내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막 아내가 남편이 달아들 수 있어. 미안해. 그 지금 현재 내가 잘했거든. 근데 이미 당신 마음에 상처를 내가 해결 못해서 그래. 미안하고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계속 해줘야 마음이 풀어져요. 근데 그렇게 왜냐면 이미 여기에 상처가 있는 거 어떡해요. 마음이 구겨졌는데 대리미지를 주지. 대리미지를 알죠? 따뜻하게 대리미지를 주자.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그러면 마음 펴져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에 계속 연달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어떻게 보면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돼. 이스라엘 원망 불평하다 별별 맞아 죽었어. 별로 진짜 정말 화가 날 일이거든요. 화날 만해.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만 해라. 감사하면 하나님 보좌를 하려고 내가 일할게. 그 내가 도와줄게. 제발 감사만 해봐. 감사 좀 해줘. 감사해. 감사하면 나하고 너를 못 도와줘.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망불평하고 성질 내버려서 그러면 이제 늦어져요. 그리고 알 수 없이 또다시 하나님이 회개해라. 성질 혈기 내고. 내 혈기 내고 나서 얼마나 여기서 또 몇 시간 기도해야 막. 그러면 이제 또 부러져. 그러고 나서 또다시 세워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영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나는 성막 누르고 영혼 요구는 내가 특허내버렸거든. 봐봐. 여기 뭔지 난 피 제사 드려야 돼. 주님 만날. 여기 임재예요. 물두멍, 말씀을 끼고, 금초대, 성령 충만, 말씀의 떡, 향단. 근데 여기가 와야 돼. 이제 여기 가버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오는데, 자, 임재다, 임재. 성령 임재가 끝나버려요. 마귀 다 도망가고 축복 와버려요. 근데 임재가 오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네. 피제사 드리고 물두멍 통과하고 성령 주문 받고 열두 떡상 먹고 말씀 먹고 향단 기도를 해. 그러면 이게 여기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까지 가기 얼마나 힘드냐고. 지성소까지. 지성소 가라니까. 이미 구렁이도 불이 여기 왔다니까. 근데 여기에 무엇이냐고.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이. 이 휘장 찢어져야 돼. 휘장은 저 육체락에서 새롭게 사는 길이 자아가 깨져야 돼. 맨 나와서 자아가 깨져라 또 해. 그게 별것이 기초네. 천만에! 이거 최고 수준이요. 자아 깨진 거지. 기초? 이게 최고 수준. 아직도 뭘 몰라. 제자에게 남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르지. 자기 부인 십자가 치면 제자가 돼. 왜 화납니까? 자기가 안 부인 안 되니까. 왜 성질냅니까? 자기. 자, 나,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마음, 나. 네 일반 사람들하고 마귀가 그래갖고, 이놈은 나가 원수의 원수. 날마다 죽느라.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죽어야 돼. 바울도 그랬는데 어제도, 오늘 또 죽어. 어제 죽었는데요? 오늘 또 죽어. 오늘 또 죽어. 이게 깨져야 흘러나갈 거 아니야. 이 자아가 깨져. 영이 옥합을 깨야 되는데 향유가 영이 흘러나오는데 통로가 꽉 막혔어. 이 육의 죄가 딱 붙어있고 혼이 아주 고집머리가 있어. 이 고집. 원수 고집이요. 고집. 제가 나한테 그래. 나는 고집 없어. 집념이요. 집념과 고집은 달라. 근데 사실은 그 말 한 것도 없고 붙어 고집 있어. 조금 다르죠. 나는 한번 하면 그게 가거든요. 집념으로 가거든요. 근데 고집해가지고 막. 근데 사실은 진짜라면 옆에 사람 평안 주고 기쁨 주고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울퉁불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솔직히 고백해야지 이제. 맞아 맞아. 예, 울퉁불퉁해 부드러워야지 자연스러워야지. 평안을 줘야지, 기쁨을 줘야지, 위로 줘야지. 성령이 나타나면 평강이요, 위로, 행복 줘야지. 아멘! 그래서 이게, 자. 시간 없으니까 이 감사와 믿음의 관계.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옆에 고쳐달라고 하니까 지상에 보이라 그랬어요. 가서 보이러 가다가 나왔어요. 한 명만 와서 사마리아인이 감사했대. 뭐란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아홉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감사했는데 이것이 네 믿음이 구원했다 그랬어. 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돼서 돌아왔어. 믿음과 감사가 왜 불리냐고. 믿음이 발전기가 있으면 감사가 나와야지. 아니야, 그 믿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는데, 십자가 피를 경험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돼? 그 사랑이 못 느껴지니까, 감사가 안 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믿음이 하나님 만나고 발전기에서 막 동의라고 불이 왔는데, 그 사랑이 기뻐, 감사한데, 내 마음에 기어요, 내 감사가. 혈이 없으니 감사가 안 된 거죠. 억지로 감사하라고요? 안 돼. 믿음이 있어야지. 나무가 믿음이 뿌리가 없구만. 그래서 제가 계속 믿음과 비전, 지난주에는 뭐요? 믿음과 능력,
믿음과 사랑, 이번에 믿음과 감사. 계속 믿음 시리즈 갖고. 믿음을, 믿음인데, 여기 발전기 동력을 못 찾아갖고, 말씀이 없어갖고, 이렇게 껍데기만 잡고 있으니,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능력이 없는데, 내 영적, 믿음이 발전기라고 동력이라니까. 아,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냐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